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한떡거TV의 팩트체크! 자, 저희의 이야기라고 모두 정답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왜 그래요? 의 대답 정도로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스킨십만 하려 해요. 좋아하면 지켜주고 싶어 한다던데 절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자, 사랑하면 지켜주고 싶다는 말? 개소리예요. 사랑하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뭐 문화적도 아니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 그리고 지켜준다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지켜주는 게 이거예요. 자, 방에 선 긋고 울타리 치고 창 들고 강철 팬티 입고 보초 서는 게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죠. 애초에 지켜준다는 의미보다는 서로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킨십만 하는 남자친구가 날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 스킨십을 하는 건지 스킨십을 사랑하는 건지 그 팩트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좋은 데를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꼭 여자친구도 데려가고 싶고 먹여주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이런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또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스킨십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 그냥 여자친구를 엄청 엄청 사랑하는데 성욕이 많은 남자친구인 것일 뿐인 거예요. 두 번째, 거절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존중하려고 하느냐를 체크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야한 농담이나 스킨십에 대해 분명히 거절을 했는데 그걸 설득하려 한다면 내 마음을 배려하는 것보다 성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면 성욕보다 중요한 게 여자의 마음인 거죠. 그렇다는 건 여자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먼저 야한 농담을 계속 던지면서 스킨십 하는 것만 싫어한다고 하는 거는 남자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괜히 튕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